천지일보가 경기도 광명시와 미국 종군기자가 본 한국전쟁 6.25 특별사진전을 이어갑니다. 광명동굴 아이샤숲에서 14일부터 진행된 이번 전시회는 인천시와 김포시, 서울 용산구에 이어 광명시와 천지일보의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날 오전 열린 개막식에는 양기대 시장을 비롯해 나상성 시의회 의장, 김성태 도의원과 전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개막식을 축하했습니다. 우리 광명동굴도 1912년에 일제 일본인들이 처음 금운동 아인을 캐는 광산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수탈의 현장이 갑니다. 계속 전시해놓으면 우리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느끼는 바가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명에 이런 좋은 기획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전시회를 우리 광명 시민이 좀 많이 보고 이 전쟁의 아픔을 우리 광명 시민이 꼭 가슴으로 한 번 더 느끼고 그로 인해서 통일을 더 꿈꾸고 염원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25일까지 진행되며 광명시에 이어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과 성남시 순회 전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가 뭐 요 당시에 7살, 6살인데 피난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참 새롭고 새로운 것보다도 눈물 나서 볼 수가 없네요. 저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인데 정말 아픈 사진들을 보면서 정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되겠다.